이건희 컬렉션을 받은 2021년 11월 문화관광부는 순회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488점 중에 50여 점을 총 3세트로 나눠서 각 지역에 있는 미술관에서 전시하도록 대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지역에 있는 공립미술관에 작품을 대여함으로써 그곳에 계신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가 이건희 컬렉션의 순회전의 의미입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는 그림들인데 또 실물로 또 볼 수 있어 너무 좋았고, 아이한테도 항상 그림책으로만 보여줬던 그림들을 실제로 그 작가 이야기랑 같이 설명을 해주고 같이 관람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희 컬렉션 명작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다양한 전시로 시민분들에게 약간 볼거리가 많은 그런 전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5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습니다. 특히 7, 80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전시를 관람하는 것이 특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표 상황이 어려워서 저희 대전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전시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전시를 향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마련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중앙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문화를 좀 즐길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이 융성이 되는 자양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에도 좀 다채롭고 손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나 플랫폼이 많이 생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릴레이 퍼포먼스는 그 수상형 미술관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국립현대 미술관 청주의 다양한 공간을 배경으로, 이 공간 자체가 때로는 작품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작품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관람객들을 끌어주는 그러한 연결 지점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는 수장고 복도라든지 옥상이라든지 뭐 수장고 안이라든지 평소에 관람객들이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이색적인 퍼포먼스가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펼쳐지게 되는데요. 미술관과 또 지역 주민, 그 다음에 예술가가 이렇게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으로서 관객들에게는 조금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순수문학을 하면서 등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퍼포먼스 행사를 하길래 바로 예매를 해서 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많이 못하는데 이런저런 이미지들도 많이 얻어가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청주관이 이제 5주년이 되었는데요. 지난 5년간을 이제 돌아봤을 때 관람객들이 늘 이제 다채로운 프로그램, 좀 실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 프로그램 역시 그러한 요구사항을 좀 반영하고 저희 청주관만의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관람객들과의 만남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